던지지 마요 아저씨. 노래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. 한 달 동안 차박하면서 결심했습니다. 내 꿈을 이루자, 진짜 내 인생을 찾자, 나의 파랑새여 어디 있는가.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나 팀장 트로트 가수로 저 다시 태어났습니다. 차박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때요?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아, 차를 팔아서 차박을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누구? 금가프라자 홍유찬 변호사님 기억하시죠? 아, 진짜 싫어했어요. 아이씨, 그분의 딸 홍채영 변호사입니다. 아, 그 또라이.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. 넵! 제이슨 펀드 알지? 장한석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. 아, 제이슨. 아, 근데 그걸 제가 알아요? 알아요. 아는 대로, 아니 모르는 것도 전부 다 말해야 돼. 네, 최 변호사님. 빈센조. 편하게 처리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았습니다. 어떻게요? EEJE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난 사자성어 잘 몰라요. 적을 적으로 없애버린다, 뭐 그런 뜻입니다.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? 네. 제가 했었던 업무 중 하나가 이 페이퍼 컴퍼니 지사에 개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어요. 지사가 어디야? 아, 그 당연히 유장을 하고 있죠. 라구생 갤러리라는 곳이었어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이 미술품으로 돈 세탁을 하고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바벨 건설 주식을 매수해서 바벨 회장의 지분을 불법으로 늘려.